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학생이 제가 관종들이 자꾸 말 끼어드는 애들이 그럴 때 절대 정색하시면 안 돼요. 정색하면 싸우자는 거. 얘네들이 뭘 싫어한다고 그랬어요? 진지충을 싫어한다니까. 정색은 진지충일 거야. 그러면 싸움받자. 그런데 얘가 제가 하도 말을 끼어들어가지고 얘한테 수첩을 샀어. 수첩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걔한테 수첩을 주고 야 너는 질문 참 창의적이다. 그 질문을 좀 기록해놔야 될 것 같아. 그래서 수첩하고 볼펜, 삼색 볼펜을 사다가 걔한테 줬어요. 너희가 네가 질문하기 전에 이런 거 좀 적어줘. 그랬어요. 근데 그 다음부터 질문을 안 해. 적기 싫어서? 그렇지. 적기가 싫어서? 적기가 싫은 게 아니라 적으려고 보니까 따놓는 거야. ADHD 특징이야. 생각하면 입 밖으로 나와 있어.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거짓말장이 나는 거지. 왜냐면 나 그런 일이 안 했거든. 해놓고 까먹는 거야. 그래서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아이들이 다른 애들 힘들잖아. 활동해서 오늘 야간 못 봤는데 이런다고. 근데 그렇게 해서 넘어갔다고. 어느 젊은 사람은 그럴 때 너네 관심 받고 싶구나? 얘따 관심. 이렇게 귀엽게? 자 연습해 보시죠. 시작. 너네 관심 받고 싶구나? 얘따 관심.